우리 오늘 공부할 거 있잖아요. 121페이지, 121페이지인데, 121페이지 있잖아요. 광수 공양은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그 앞에 1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19페이지. 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짚고, 그래 공부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의일진중 진수불. 각처보살 중해중 무진법계 진여견 심심재불 개충만 각이 일체 음성에 보출묘진 묘원사 진어미래 일체거 참불심심공덕해. 많이 보셨지 그제? 요게 우리가 108대 참회문 중에서 11번째 101번째 나오는 개송입니다. 우리 저 40불공 가셔가지고 108배 하신 우리 선배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당히 좀 개성 있잖아요. 눈에 익어 있는 개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의일진중 진수불, 어는 어조사 어쩌면 일진, 하나의 티끌 가운데 중자입니다. 하나의 티끌 가운데 티끌수와 같은 부처님이 각처 보살 중에 각자, 보살 대중들 가운데 처해 있으니 무진법계 진여견 다함이 없는 법계에 있는 티끌도 역시 그럴 연자입니까? 그러함이라 심심재불 개충만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개자입니까? 모두 충만해 있는 걸 갖다가 깊이 믿고 그럼 세상에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주옵시는 재불보살님. 옛날에 우리 그 저 발언문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우리 불교 제가 저 보현사 불교 청년회 출신인데 그 가면 이제 그 총무님이 그 법회 이제 3기 있잖아요, 이제 기부 양조업종 기법 이용종 기성 중중중을 하고 나서 또 반야신경 하고 나서 이제 발음은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무님도 나오셔가지고 해. 야, 그때 그 총무님한테 목소리 어째 그리 좋은 거 몰라. 그분이 옛날에 제일 모직 알잖아요. 대구 옛날에 제일 모직이 있었잖아요. 제일 모직에 그게 사내 방송 아나운서 출신이었어. 아나운서를 해 하고 있었어. 목소리가 있잖아요. 하, 그 목소리가 막 반해가지고, 진짜야. 목소리가 너무너무 청아해서, 이거 발음은 읽는데 막 시심이 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 건 뭐죠. 우주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것도 없으시고, 만료에 평등해서 도로 살펴주옵시는 재불보살님이시여. 뭐, 우리 청년회 있잖아. 회원 일동 뭐 있잖아. 뭐 이래가지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그런 쭉 내용들이, 발음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처님은 항상 아니 계신 곳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뭐 어디든지 이제 불보살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각이 일체의 음성, 각자 일체의 음성 받아로서, 받아 했잖아. 제가 많고 많은 그런 음성으로서, 일체의 뭐, 많고 많은 그런 음성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음성에 갈 때. 각자 일체의 많고 많은 음성으로서 보출 묘진 무진하는 묘사 널리 무진 담은 달진자입니까? 담이 없는 아름다운 말로서 말을 해서 말로서 말을 해서 진어미래하는 일체가 미래의 일체급이 다하도록. 우리는 한 번 있잖아요. 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잖아. 뭐 찬탄을 하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있잖아요. 이제 참물 심심공덕께 부처님의 깊 매우 심자 깊을 심자 매우 깊은 공덕해 여 받아 했자도 많고 많은 공덕을 갖다가 부처님의 공덕을 갖다가 나는 찬탄하겠습니다. 여기 부처님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계신 있잖아. 뭐 석가모니 부처님, 암미사 부처님 이런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갖다 부처를 바라겠잖아요. 우리가 예경제불원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지 않고는 저번에 경문 해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딴 사람들하고 보는 눈이 달라야 돼. 세상의 모든 존재. 그럼 여기도 지금 부처님의 매우 깊고 깊은 많은 공덕을 갖다 찬탄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우리 중생들은 왜 그럴까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있잖아. 잘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잘한 게 그걸 칭찬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못한 거, 한 가지 못한 것도 자기 주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자기가 삐딱하게 봐서 있잖아. 못한 거 그것만 자꾸 있잖아. 남한테 가서 있잖아. 저 사람이 어떤 데 저떤 데 가서 샀는데. 그 사람 입에서 항상 우리는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돼. 흘러 나와야 돼. 우리 그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 립 서비스 가나? 그냥 있잖아요. 잘한다. 아이고, 고생하지. 힘들지. 그거 하면 울면 그게 복 짓는 거야. 그게 복 짓는 거야. 이거 참. 우리 요즘 제가 걱정이 뭐냐 하면, 하도 요즘 우리나라 그 뭡니까? 카페가 뭐, 뭐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많아졌다 카네. 맞습니까? 카페가 많은데, 그 친구들 그 하루 종일 있잖아요. 카페 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뭐, 어느 교수가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95%가 넘 얘기한다 카네. 맞습니까? 너무 칭찬하겠어요? 너무 험담이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 참 진짜 부업 우리 신구의 삼업 중에서 가장 많이 짓는 게 뭐냐? 부업이래. 부업. 우리 몸으로 짓는 거 있잖아. 신업은 얼마 안 될 거야. 몸으로 지어봤자 뭐 얼마나 짓겠어요. 의업 생각으로 짓는 것도 그렇고 보통 말로서 많이 지어. 정말 그 구시 화문 가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이제 화이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구시 화문 가는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입에서 항상 그 있잖아요. 선한 말, 착한 말,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있잖아요. 막 그거 잘 안 되면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자꾸 있잖아요.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은 직원들 중에서 잘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그 조직에 조금 처지는 직원들이 있어. 그런데 있잖아요. 막 지금 불러가지고 닥달이 하고 있잖아요. 니 때문에 우리 팀에 우리 부에 있잖아. 이거 평가가 뭐 어떤 데 저떤 데 사오면 과가 더 있잖아요. 뭐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못해요. 그런데 자꾸 칭찬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야 요즘 뭐 열심히 하대. 너 좀 시에 가면서 이렇게 보소.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절에 와서 자꾸 있잖아. 안 되는 거는 자꾸 아까 우리 수의공덕원처럼 남 있잖아. 잘 되는 거 보고 막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잖아. 이런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